노량진 수산시장에 갔는데 한 마리에 1kg에 육박하는 풍해삼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마리에 40,000원을 주고 이 엄청난 녀석을 구매를 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빛깔에 따라 청해삼, 홍해삼, 흑해삼으로 나눠놓고 판매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유통되는 해삼은 전부 돌기해삼입니다. 그런데 홍해삼이 더 맛있다, 영양가가 더 높다 그런 속설이 돌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청해삼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죠. 아 근데 뭔가요 이거 배를 째니까 한 500g은 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아 나 눈탱이 맞은 건가? 아무튼 배를 째고 내장을 빼고 세척을 했습니다.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썰 때부터 꾸둑함이 느껴졌습니다. 그럼 이 녀석의 맛은 어떨까요? 근데 이거 왜 두들기는지 아세요?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. 사이즈가 커서 꾸둑함이 좋아서 그렇지 맛은 일반 해산과 똑같아요.